여러분 안녕하세요. 한문 수업 자료 16 문자도 만들기에 대한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문자도란 민화의 일종으로 민화라는 것은 민간에서 그려진 그림입니다. 글자의 의미와 관계 있는 고사 등을 한자 획 속에 그려넣어 서체를 구성한 그림을 말합니다. 즉 문자를 그림으로 표현한 그림이라 할 수 있으며 그림 글씨 또는 꽃 글씨 또는 서화도라고도 합니다. 이름 문자도는 이름 한자의 획 속에 관련된 그림을 그려 넣거나 그림으로 획을 대신하도록 구성하면 됩니다. 우선 먼저 마인드맵을 작성하시어 나를 중심으로 좋아하는 것 또는 태몽 또는 주변 환경 등을 토대로 자유롭게 작성을 해 보십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은 도안 제작 과정인데요. 한자의 획을 대신하거나 획 안에 그림이 들어가도록 도안을 스케치하면 됩니다. 세 번째 단계는 채색 단계입니다. 도안을 그림 그릴 종이에 옮겨 그린 후 채색을 합니다. 등교 수업 시간에 종이를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자도에 숨겨진 이야기를 여러분이 써 놓고 다른 사람이 보면 아 이래서 이렇게 그렸구나를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. 여기 샘플로 멋진 작품들이 있습니다. 설명을 간단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의 선배님들이 만든 문자도 그림 샘플입니다. 선비유자와 그 다음에 빛날빈자를 이렇게 선비의 그림으로 그려놓고 빛날빈자에서는 바로 옆에 위에 전등을 밝혀서 빛난다 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네요. 두 번째 샘플 작품은 그 태몽에서 뱀이 나오는 그런 꿈을 꿨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뱀의 모양을 그려놨고 마늘따자 중에는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. 임자는 숲을 임자라서 나무를 이렇게 그린 그런 작품이 되겠네요. 세 번째는 높을 고자인데 높이 있는 나무들의 모양을 그렸는데 매화나무. 매화나무는 또 그 추위를 이겨냈다라는 고상한 선비의 지조를 나타내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매화꽃을 그렸고요. 은혜 은자를 보면은 은혜를 갚았던 까치라는 말이 있지요. 상원사 종을 울려서 했다고 하는 까치의 고사를 응용한 작품이 되겠네요. 이 정자가 이제 소정자인데 소정자에 아주 멋진 도안을 집어넣는데 용의 그림을 이렇게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승한이라는 학생의 문자도를 보면 승자는 이어간다, 계승한다 라는 뜻인데 한자는 태극기의 문양을 집어넣어서 대한민국의 어를 이어나가겠다라는 의미를 그려내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지수라는 학생은 지혜지자인데 지혜라는 것은 그 많은 책들을 읽어서 번뜩이는 지혜가 발효된다는 의미를 썼고 숫자는 수박을 이렇게 썼지만 수박의 가장 끄트머리를 표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그 다음에 다인이라는 학생은 다자가 마늘 다자인데 여기 칭찬을 하는 손을 그려넣어서 너 참 잘한다 라는 칭찬이 많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
인자는 인자하다, 생명체를 살리려는 그 물을 잘 주어서 곡식이 잘 자랄 수 있게 한다는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영란이라는 학생은 영자가 꽃다울 영자, 꽃보리 영자라고 하는데, 그래서 꽃잎을 그려놓고 난자는 난초의 잎을 그려낸 그런 작품이 되겠네요. 여러분도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